네, 안녕하세요. 아리랑 TV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, 배우 윤종훈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Rookie actor 윤종훈 is known for his cute and friendly smile. He starred as the villain Shin Jae-ruk in last year's drama Monstar and left a strong impression on the viewers. Since then, he starred in the dramas Reply 1994 and Emergency Couple and showed a soft and friendly image. And now, he's set to play the lead role in a new daily drama titled Only Love. Yoon Jong-hoon is armed with confidence and upbeat qualities, and you can learn all about this talented individual on today's Newcomers. I was in SBS 1일 드라마 사랑만 할래에서 김우주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. 가족들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 와중에 또 여자들한테만은 또 살짝 나쁜 남자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의 인기를 좀 독차지하고 그런 와중에 연상녀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. 그러면서 이제 연상녀와 이제 에피소드로 이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버리는 그런 역할입니다. 제 첫사랑이 연상녀였어요. 그래서 그때 느낌이 잠깐 나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예원 씨랑 연기하는데 아 맞아 연상녀. 언제나 시작이 약간 그렇듯 드라마로 따지면 그래도 몬스타가 저한테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윤종훈이라는 배우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리게 된 작품이니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긴 하죠. 그 라디오라고 계속 부르는데 뭐 네가 뭐라도 될 줄 알았냐? 넌 그냥 라디오야. 뭐 약간 이렇게 되게 무시하고 막 이런 대사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죠.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. 몬스타를 끝나고 이제 바로 1994에 합류하게 됐는데 사실 킹카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킹카라고 이렇게 뭔가 역할을 주셨지만 뭐 대본에 킹카라고 써 있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. 사실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뭐 학생이고 뭐 과대를 이렇게 맡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는데 그런 씬이었거든요. 노래방 씬에서 되게 성대모사하고 막 이런 씬이었어요. 막 그때 어떻게 했지? 그대여 난 오늘도 너무 죄송합니다. 저답지 않은 건 임금남녀의 용규 역할이 조금 저답지 않지만 조금 소심하잖아요, 용규가. 근데 나라 씨가 맡은 이제 아름이에게 이제 뭔가 활력소를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좋은 아침을 맞이하게끔 하는 그런 사랑의 동영상이었는데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모든 스태프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저도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아 임금남녀랑 이제 여자만한 구두를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때 뭐 물론 저도 되게 이제 여기 저 찍다가 이제 넘어가서 찍고 뭐 이랬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여자만한 구두 한 장만 가면 저만 가면 그렇게 눈이 막 내리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. 근데 이제 두 번, 세 번, 네 번 막판까지 막 눈이 계속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독님, 스태프님 전화하면 눈 온다고. 그때 한참 또 겨울왕국이 되게 흥행 중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 눈을 불러온다고 엘사라고 쟤. 그래서 막 그랬었죠. 처음에는 대부라는 영화를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. 되게 감명 깊게 보고 나도 배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가 아마 중학교 정도였었는데 부모님이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요.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도 이제 영문학과를 못 가고
그냥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를 좀 설득시키고 싶었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공연하는 그 연출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이제 제 선생님 박장현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연출부 망대로 들어간 거죠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공연에도 서보고 이러면서 결국 공연과 독립영화 이렇게 점점 작품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배우게 된 거죠. Fancy, I woke up before my alarm, rub my mind through my eyes. 몬스타와 은근남녀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서 외국 팬분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 팬 사이트 같은 것도 외국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SNS나 이런 쪽지 같은 거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외국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. 기억에 남는 팬 분들 중에는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. 대만에 계시는 분이 저를 꼭 보고 싶다고 한국으로 오시겠다고 그런 이렇게 SNS 쪽지를 남겨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대만에서 여기까지 저를 보러 그게 되게 감동했어요. 그분이 좀 기억이 납니다. 네,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 배우 윤종훈으로서 앞으로도 건방 떨지 않고 진실된 인기로 여러분들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만약에 제가 잘 못하고 있다면 질책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Actor Yoon Jong-hoon is set to gain more fame through the new daily drama Only Love. We hope he won't forget his passion for acting and his modest qualities and stay as a sincere actor.